향수연의 향수공방입니다. 오늘 예약 손님이 있거든요. 언제 오시지? 또또! 따단! 네, 따단!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렇게 향이 유명하다는 그집 맞나요? 아, 김수연 씨구나.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제가요? 네. 아, 네, 저도요. 청년의 날에 저희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그런 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친구분께서 이제 20살이 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와, 그럼 다 20살.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향수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로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약간 피부과요. 맞아. 오션. 바다향 느낌일까? 오션 너무 좋을 것 같아. 우와. 소금의 냄새가 나. 짜다. 리프. 귀엽다, 이름. 오. 리프.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아로마틱이 확실히 좋다. 취향이긴 하다. 와, 이거 뭐지? 페어. 저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는데 맘마미아가 생각이 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맘마미아 진짜 상큼하고 달달하고 이름을 맘마미아로 쓸 뻔했어요. 진짜 맘마미아 영화가 생각이 나는 향이에요. 베르가못이랑 하나를 더 골라야 되는데 어려워. 베르가못이 너무 좋고 나머지 세 개가 그냥 일단 오션은 미안해. 전 너무 확실하게 이 리프와 페어가 진짜 심금을 울려가지고. 심금을 울렸어. 마마미야. 우와. 오렌지 블라썸은 스파이시한 향료인데요. 네. 진짜 맵다고 생각했어요. 네. 우와.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간 예상할 수 없는. 나 약간 이런 자극적인 향기에 끌리는 것 같아. 디언이. 와, 이거 뭐야? 너무 좋아. 뭔가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려. 비오니, 피오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디 형이 좋아하는 친구도 이런 이상한 거 잘해. 비오니, 피오니. 누구세요? 오? 어디서 뭔가 맡아본 냄새. 너무 생각? 좋다. 그치. 백화점 뭐지? 화장실인가? 너무 좋다. 그 약간 명품관 화장실인데. 그런 냄새인데? 알코올티 언니. 고급스러운 거기 이렇게 방향제 냄새. 저기 냄새 진짜 좋아. 아, 진짜? 응. 어? 그 냄새 봐. 진짜 약간 잠실 같은데? 샌달우드. 샌달우드. 오, 오, 오. 그, 수원이 생각나. 그치. 오. 나무가 따뜻해. 파출리, 포켓몬스터 이런 것 같아요. 오, 오. 파출리. 아, 약간 파스. 약간 파스 향기. 파스 향 진짜. 숲속에서 파스를 딱 떼가지고 붙였는데 나무 향과 이 파스 냄새가 어우러진 게 파출리. 찜질방 불감한 냄새. 불감. 여기다 불감하라 쓰는 사람 없겠죠? 나. 라스트가 진짜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응, 저도 잔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약간 신중해지는데. 근데 진짜 다 좋아. 샌달은 그렇게 맛있지? 코코넛 냄새 난다니까? 머스크도 맛있었는데? 약간 조금 크림새우 생각나. 크림새우요? 저 아무리 맡아도 크림새우 냄새가 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약간 흰색 느낌. 아, 크림이한 느낌. 오케이, 파스. 오케이. 파스는 패스. 진짜. 어떻게 맞지? 맞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모니카 같이. 아, 웃겨서 못하겠잖아.
효과음 넣지 마. 찾았다. 마음에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운데 오렌지 블러썸을 넣었더니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나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오렌지 블러썸이면 향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약간 넘어갔. 넘어갔어요? 약간. 어떻게 손에 묻었어요? 저울이 튀었어. 저울이 튀었어요. 다 했습니다. 진짜 빠르다. 그니까. 잘한다. 근데 이게. 이걸 그리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까먹고 그치 어. 그 강아지들이 신발 처음 신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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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약간 그런 느낌 진짜 귀여워 네 우리 집 강아지는 항상 신발을 벗었어 자기 혼자 절대 안 신었어 그리고 신발 신기면 안 걸어 아예 안 걸어 어떡해 저희 강아지도 그치 신발을 안 좋아하나 봐 네, 발에 뭔가 있는 게 안 익숙해서 그런가? 응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 같은 거 좋아했어 근데 맞아. 그런 거 안 했어? 소금 이렇게 적는 거? 소금은 몇 분 만에 녹을까? 그런 것도 했었던 것 차가운 같아요 차가운 물에 몇 분 만에 녹고 뜨거운 물에 몇 분 만에 녹고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뭔가 아, 차가운 물에 녹나? 이랬는데 그런 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건가? 그러게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때는 뭔가 안 녹을 줄 알았어 살다 보면 언젠가 다 깨닫게 돼 있어. 어, 끝났다. 맞아. 어머, 끝났네? 넘어진 줄 알았어. 아, 진짜. 못 갈 때 잡아줄 거 했다. 아파. 심장 아팠어. 피부를 보면. 어, 피부를 보면. 네. 오. 일단.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어, 무서워. 오늘 만든 향수에 대해서 하람 향수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리프, 페어, 아이리스, 머스크, 샌더우드를 넣었는데 아. 좀 1월 13일에 뭔가 저의 탄생화 수선화라고 지었고요 하얀 구름과 포근한 믿음을 썼고 믿음이라고 쓴 거는 빌리브이기 때문에 뭔가 포근한 믿음이라고 쓰고 향수 입문자분들께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 좋아요 좋다 저는 베르가못, 리프, 오렌지 블라썸, 피오니 머스크, 엠버 이렇게 넣고 메인이 엠버, 서브가 피오니로 했습니다 빈티지한 우디 느낌의 포근한 쿠션 느낌을 합친 빈티지 우디 쿠션이라고 정했습니다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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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향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빈티지한 냄새가 저는 First Love라고 지었고요 첫사랑입니다 어, 근데 그래서... 딱 떠오른다 아 진짜? 달달하면서도 수줍은 느낌 있고 약간 조금 핑크빛 하트가 약간 퐁퐁퐁 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First Love라고 했습니다 첫사랑 빌리브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와 여기 있습니다 와 다들 어떠셨나요? 행복해. 진짜 저 자기랑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고 아, 자기랑요? 네, 자기 청년의 날을 맞이한 그 친구도 너무 어. 좋아할 것 같은 향이 만들어졌어요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친구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러니까 딱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잘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저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어떻게 그 친구의 성향을 더 이렇게 잘 알고 네. 계시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역시 너무 좋은 선물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이는 너무 축하하고 네, 선아 이 향수를 받고 정말 더 특별한 성년의 날을 보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와 뭔가 그분도 사랑 한다고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요. 네, 샤니 언니.
성년의 날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하고 성인 된 것도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맞이할 이제 또 이거 여기 뭐 얘기해서 모르겠다. 옆을 보게 되네. 맞이할 이 20살의 시작을 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 가는 꽃길도 다 함께 열심히 응원해 주면서 갈 테니까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현이랑 굉장히 목소리 비슷하세요. 아 진짜요? 네. 네. 성격도 좀 비슷하신 거 같고 머리색이 진짜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빌리유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현님 언제 왔어? 뭐야 이거 내 거야?